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순응하죠,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순응하죠. 우리 심지어 돈을 말 필요도 없죠. 생각할 필요도 없죠. 사실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없죠. 어떤 사실?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모니터링하고 다른 사람을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적응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모항에서 가는 거 잊기 시작하죠. 모처럼. 그들의 상사처럼 잊기 시작하죠. 모일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더 자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밀어와서 이 동사지 뭐하는가? 네, 그들의 보스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미팅 동안의 그런 행동을 뭐하는가? 따라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을 뭘 사용하는 거야? 비슷한 손의 제스처를 사용하고 같은 다리를 꼬고 뭐 기타 행동이죠. 그죠? 이것은 크레이지한 행동이 아니다. 실제로 이 더스는 동사 앞에 더스는 그냥 강조야. 그것은 내 보이는데 모처럼 보여. 진화적인 이점처럼 보인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사람들에게는 진화적인 이점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주제네. 사람들, 보스처럼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집을 받겠죠. 더 많이 집을 받을 거고, 승진되어지는데 더 빨리 승진되게 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따라할 때, 그들이 우리를 뭐하게 되는 거야? 더 많이 좋아하게 되는 거죠. 보행이도 부정적인 점은 대대하다. 우리가 행동하는데 어떻게 행동한다는 거야? 더 컨포미스트, 순응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거지. 무슨 말이야 이게? 불행히도 부정적인 점은 우리가 더 체제 순응적으로, 이게 컨포미스트가 체제 순응자인가 보다. 체제 순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단점이라는 얘기죠. 네.